그럼 금연 바꾸시고 이거는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.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가만히 냅두고 금연 바꾸시고 이제 다시 홈으로 갈 거다. 그럼 또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안 만진 상태에서 뒤에 거 또 누르고 재생 누르면은 이제 쭉 요 지금 10번이 제 저 상태거든요. 10번이 지금 저 상태 기억하시고 다음에 10번이 네네 10번이 금연 바꿀 수 있는 위치. 그다음에 12번이 다시 홈으로 가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아 12번 누르 네. 저에게?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아, 저희는 네. 그냥 예 네,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. 10번이 저상 저 금연 바꾸는 위치. 12번이 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. 그럼 다시 뒤에 거 누르고 재생 누르면은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누르고. 아 이게 다시 이거 한다는 거죠. 아까 재생 버튼 한번 눌렀는데 얘가 안 움직였거든요. 그럼 뗐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. 그렇게 몇 번 했는데 안 움직인다. 그럼 또 전화 주세요. 보통 한 두 번째 때는 움직여요. 두 번째, 세 번째 때는 움직여요. 계속 안 된다. 막 이런 거 그냥 전화 주세요. 아, 맞다. 전화가 있어요. 응? 아, 부장님한테 있어요. 이렇게 되면 다시. 아, 힘들었나? 다시 프로그래밍 등 경로 도달됨 됐잖아요. 12번. 이거 다 된 거예요. 금연이 달았어. 예, 네, 금연. 갈고 이제 금연 가고 홈 왔잖아요. 홈 왔어. 홈 미리 자동으로 돌려야죠. 자동으로 돌려야 되면은 여기서 R R 버튼. R 버튼 잠깐만. 알 버튼 누르면 지금 이거 두 개 갔다야. 위에 거 선택 취소 프로그램 선택 취소 위에 거 밑에 거 아니에요. 위에 거 첫 번째 거 그러면 다시 그 화면 나왔죠. 여기서 우리는 셀이 자동이라 했죠. 셀 선택 그러면 이렇게 떠요. 지금 노란색 거 들어왔어요. 그게 네. 노란색이 이제 준비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난 준비됐다고. 네, 로봇은 움직일 준비가 됐으니까 뭐 하시면 된다고.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T1을 바꿔줘야 돼요. 이제 T1 여기서 눌리는다고? 네네. 아니 T1 눌리는 게 아니고 T1을 오토로 바꿔줘. 오토로 바꿀 때 예. 오토. 아시겠죠? 네. 이거는 이때만 사용하시면 돼요. 아, 오케이. 오케이. 네. 아시겠죠? 네. 오토로 바꿨으면은 지금 다 파란불 들어왔죠. 얘 빼고. 네. 네.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 돼요. 뒤에 거 또 누르고. 아, 또 시작해야 돼요? 네. 누르고. 누르고 재생. 한번. 아, 이거 12야 이게. 12까지 나와야 돼요? 네, 17번 돼 있죠. 한번 눌렀죠. 17번? 두 번 눌렀죠. 세 번, 네 번. 프로그램 활성화. 잠시만요. 글리프 지금. 야, 야, 다 있다, 다 있다. 글리프가 닫혀있잖아. 에어가 없어. 에어. 아, 에어 뺐어요. 네, 에어. 에어 틀어봐. 아. 컴프레서 지금 그리퍼